다음 문제 19번. 자, 양적 계산 문제인데 난이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 없나 한번 봐봐. 정답률은 3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시간이 모자랐나? 근데 시간이 모자라기에는, 물론 이제 19, 20두개 남겨놨을 때 20번 먼저 풀었을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20번 먼저 풀었으면 시간이 좀 모자랐을 거고, 만약 19부터 풀었다면, 못푼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개수가 어때요? 1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기체입니다. 자, A 8W g에다가 B를 넣습니다. 무슨 문제? 주입이네. Y축에 밀도가 써 있네. 밀도분의 1.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 그다음 실린더니까 밀도를 뭐에 비례해? 평균 분자량에 비례해.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밀도분의 1을 알려줬다는 건 밀도분의 1은 또 뭐야, 그러면? 밀도분의 1은 질량분의 부피겠네요. 라는 거고요. 자, 이제 푸는 건데 주입형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팀이 맨날 얘기하는 거.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있냐죠? 자, 처음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출발점에서는요. 여기는 A만 있어요. 여기는요. A랑 C가 있어요. 요 완결점이죠? C만 있어요. 여기 완결 넘어갔네? 그럼 여기는 B와 C가 있어요. 누가 있냐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기. 처음에 A만 있네요. B 안 넣었으니까 A만 얼만큼 있어야 돼? 8W g 있어야 돼요. 8W g. 자, 14W 넣었을 때 완결되는데 절반 넣었으니까 절반 반응하고 절반 남았겠지, A가. 이거 이해돼? 여기서 A는 모두 사라지잖아. 절반 넣었으니까 반 남아있어야 돼요. 얘가 4W g, 다음 C는 당연히 얘는 다 반응했으니까 7에 4 더해서 11W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8에 14면 22, C만 22W가 있겠고요. 여기는요. 이 뒤로 더 이상 반응 없죠? C가 22W g 있겠고, 자, B는요? 여기 조만간 차이값 있겠네요. 차이값이 얼마니? 그러면 42죠? 42W g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밀도분의 1을 왜 줬지?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튀어나와야죠? 질량 보존. 그러면, 봐라. 밀도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뭐가 돼? 부피가 되거든. 그러면, 내가 풀수 있는 세 점이 있어. 한 점, 두 점, 세 점에 y 두 눈금 있잖아. 세 점에 대해서 밀도분의 1이 얼마냐면 5와 5대4대 5예요. 근데 질량이 얼마냐? 질량은 처음에 8W g. 자,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 15가 되겠고 여기는 8에다가 56수니까 64가 되겠지.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피가 나온다요. 부피는 몰 수잖아요. 5, 8에 40. 그죠? 여기 60. 여기는 320이네. 물론 약분해서 푸셔도 되고, 그냥 푸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동그라미 하나 정도는 지우자. 그러면 4몰, 6몰, 32몰이네? 이걸 풀어볼게요. 자, 얘가 4몰이야.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가 6몰이야. 합쳐서 6몰인데, 얼마큼 남았다고? 절반 남았으니까, 얘가 2몰 있겠네요? 얘는 4몰이지.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A가 2몰 반응했을 때 C가 4몰 나왔으니까 A가 1 반응하면 2가 나와야지.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한, 자, 여기서 C가 4몰이면 C는 8몰이겠네. 두배 해주면. 그럼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얘도 8몰인 거고요. 됐나요? 전체가 32몰이니까 얘가 24몰인 거야. 됐어? 그러면 42W가 24몰이라고 쳤으면 14는 얼마냐? 3분의 1이니까 8몰이죠. 그러면 A 4몰 다 반응하려면 B를 8몰 넣어라. 1대 2네요. 따라서 여기도 2네요. 라는 거지. 됐어? 그럼 뭐가 나와? 아, A랑 B와 C에 대해서 반응하는 질량비는 8g 전부 다 반응하기 위해서 14를 넣어야 되고 질량 보존 20이 나옵니다. 자, 질량비 쓰는 순간 뭐 가죠? 개수, 몰수비, 몰수로 1대 2대 2네요. 그럼 분자량 가야지. 8대 7대 11이군요. 됐죠? 다푼 겁니다. 자, C는 얼마야? 개수 2. 그렇다. B와 A의 분자량의 비는 7대 8. 맞아? 그렇다. A 24와 B 20에 반응하면 나는 질량비라라. 그죠? 그러면
21g과 24g을 거꾸로 A 24g과 B를 21g 반응시키면 자 8대 14니까 얘가 다 반응하면 얘는 12g 반응하겠네요. 얘는 33g 나오지. 반응 끝나면 반응 맨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나는 뭘 알아? 분자량을 아니까 분자량 얼마? 이거 이거 11. 얘 분자량 얼마? 8로면 얼마냐? 1.5 3 몰수가 1대 2네요. 그럼 전체 몰수분의 C몰수니까 전체 중에 C는 3분의 2지. 3분의 2 그렇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포인트는 만약에 놓쳤다면 놓친 사람 질량 보존을 못 본 사람 그러니까 왜 못 푸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실력이거든. 그죠? 질량 보존을 놓쳤구나. 아니면 밀도 분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못 잡았구나. 사실 이 두 개야. 근데 그 기본에 뭐가 있다? 누가 있나 썼어야 뭐 문제를 풀어내겠죠. 알겠습니까? 여기다 막 옆에 세주 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